영란은행도 보유석 입장했습니다는 사실 영란은행도 디지털 브리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출을 바뀌었죠. 그래서 거의 세계 지도국가들이 디지털 달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법정 통화로서 100달러, 50달러 이런 종이화폐의 탈달러 움직임은 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달러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리소문 없이 유행을 하고 있는 붉은 청어 논쟁처럼 달러 패권이 계속돼서 유지가 될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앞으로 국제 통화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하는 측면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 달러 패권 시대가 계속된다. 소위 달러 위주의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더 강화된다 하면 붉은 청어 논쟁으로 최근에 달러에 의한 보유 비중이 낮춰지고 결제 비중이 낮춰지고 달러 패권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짜 뉴스다. 그럼 앞으로 달러가 강세가 된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재강화된다 하면 사실 붉은 청어가 이렇게 하는 달러 투자자의 마찬가지로 달러를 사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브레튼 우즈 체제, 달러 위주 브레튼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이 어떠냐 한걸 간단히 국제 통화 제도를 스케치할게요. 네. 2차 세대는 브레튼 우즈, 달러 우즈에 달러와 금과 태양상이 보장됐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엄격하면 고정환율 체제가 유지됐었죠. 이게 이제 달러가 아주 신뢰를 얻는데 달러가 지금 변하지 않는다. 금과 항상 보완돼 있다 하면 거기에 다 위안 보유거든 아니면 결제 통화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트래픈 딜레마에 빠지는 상태에서 자, 교역량 증가. 금으로 다 달러를 발행을 많이 하는데 보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의 스테이가 되면서 1970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가 선언을 해서 스미드소니안 체제가 되고 1976년 킹슨 체제에서 이제는 외환을 국내 외환에 달러의 수급에서 결정을 한 포로팅 시스템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언택, 디지털 컨택, 그다음에 전부 프로그램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증강현 시대의 결제 시스템에 자, 이제는 내 지갑 속에 100달러가 없고 5만 달러가 없는 리겔 달러 종이화폐 시대가 지금은 실생활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전 중앙은행 측에서 온다 이렇게 본다면 새로운 통화 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 언어는 굳이 세계적으로 발권력이라든가 중심 통화는 미국에 둘 필요가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없애면서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분권화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분권화가. 왜냐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만들어진 목적이 뭡니까? 인터넷이 막 저희 군사라든가 뭔가 이런 기밀 기기가 오프라인에서 슈퍼컴퓨터에 넣거나 창고에 넣으면 그거 한번 슈퍼컴퓨터 없어지고 자 창고가 없어지면 자, 저 중요한 문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붕 뜨게 했던 것이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통화 입장에서도 저 미국의 한 곳에 집중해서 거의 영향받다 보니까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전 앵커 같은 훌륭하신 분들도 새벽에 2시, 3시에 미국에 얘기하면서 한국 증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어느 통수권자나 이게 이렇게 좀 벗어나 있죠? 국민의 정서상 보면 표심을 올린 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에 왜 군사기밀을 하늘에 붕 뜨게 했을까? 한번 집중되는 곳에 오면 모든 게 무너진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통화도 마찬가지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에서 돈벌 것도 있는데요. 소위 붉은 청어 논쟁으로 달러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자 보유 비중이 떨어지니까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달러 사지 마십시오.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지난 1년 동안 달러 산 사람들이 가장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덜란드의 화가죠. 반 고흐의 붉은 청어 정물화에 빗대서 달러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 함께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